먼저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파워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,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. 인사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정말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잘 부탁드리겠고요. 네. 네, 그럼 어떠한 주제인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하고 돌아올게요. 외국인이 올 들어 우리 시장에서 20조가 넘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.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. 앞으로 더 남아있는 금리 인상, 투자자들의 걱정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과연 외국인은 언제쯤 바이 코리아를 외칠까요?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장에서 5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이 시각 매물 출회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. 외국인이 여운일 시장에서 매물을 출회하고 네.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까지 지난주까지 본다라고 네. 하게 되면 이제 국내 시장에서 한 20조 8천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뭐 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뭐 코스피나 코스닥뿐만 아니라 이제 선물 옵션, ETF, 뭐 ELW까지 일단 국내 증권 시장 전체적인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이제 주식 시장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11조 7천억 정도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에 9조 2천억,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을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매도세가 조금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세입니다. 특히 이제 그 LG 솔루션이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3조 이상의 지금 순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.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공개와 관련돼서 뭐 외국인이 받았었던 그 지분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매도세가 좀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이제 4월 달 이후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. 4월 달 이후서부터는 한 1,10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. 대신 이제 연기금이 한 3,500억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LG 솔루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최근 4월 들어 더 매도 강도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지금 4월 달 이후에만 2조 원 넘는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쪽으로 조금 강행을 튼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이제 수익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대한 이제 그 미래 불확실성이 좀 더 시장에서 좀 크게 더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뭐 수율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거래처가 지금 이탈할 조짐이 보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파운드리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만약 이런 파운드리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잦아질 때까지 아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뭐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네이버, 카카오 같은 경우도 1조 원대 내외의 그런 이제 순매도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비앤비가 이제 5,4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. 특히 뭐 4월 이후에 지금 한 1,700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2차 전지의 그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 관련된 그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선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아, 네. 네. 그 에코프로비앱이 양극재 가격을 또 25% 인상한다라는 네.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게 주가에는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? 네, 일단 그 뭐 원자재 그러니까 이게 소재 업체들은 네. 이제 가격 올리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네네. 이렇게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다만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이득은 나온다라는 건 맞긴 한데 네. 과연 이게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차에 대한 그 판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3월 달에만 두 번의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. 네.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가격 인상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있고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
되지 않나 싶습니다. 원자재 가격 안정이 먼저 되고 그 네. 후에 주가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네. 그렇죠. 말씀하시는 거죠. 네. 그런데 그 원자재랑 상관이 없는 게임주에 대한 매도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. 네네. 그 게임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? 네, 게임주 같은 경우 뭐 최근 들어 뭐 메타버스나 NFT 네. 관련된 뭐 이슈 때문에 작년에 많이 올랐었죠. 네.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네. 아직까지 뭐 메타버스나 NFT에 대한 또 올해는 또 그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. 이게 과연 아직까지 이제 시장 초기 단계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이제 그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다가 이제는 실적에 이제 반영되는 그런 모양새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춤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가 이제 대형 게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이슈가 나온 건 좀 없다라고 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출시 예정인 거지 아직 출시가 뭐 본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게임이 출시가 될 때까지는 조금의 횡보나 아마 조정 장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가 그럼 도대체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 건데 이거 네. 같거든요. 네, 그렇죠. 네, 언제쯤 좀 바이코리아를 외칠까요? 네. 일단 뭐 그 최근에 이제 긴축이 가장 네.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긴축과 관련돼서 성장주에 대한 이제 그 조금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성장주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지금 주가를 어떻게 보면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마 지수 자체는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옆으로 좀 횡보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 중에는 특별하게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그런 섹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이제 이렇게 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긴축 초입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향후에 긴축이 좀 진행이 될수록 시장에서 그 관련된 부분을 이제 뭐 어떻게 몸소 이제 느끼면서 네. 그 반응들이 조금씩 둔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세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주가는 좀 더 반등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 문제가 막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금일 같은 경우도 환율이 조금 올라서 123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1200원대 이하로 내려가야 외국인들의 매수가 뭐 일단 매도가 좀 줄어들고 매수가 쪽으로 조금 전환할 수 있지 않은 할 수 있는 그런 가연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이런 긴축 우려, 그다음에 환율 문제 그런 건 좀 시장에서 좀 보시고 아마 투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 뭐 많게는 2.8%까지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국내 금리 인상까지 네네.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헤지 수단으로 금융주를 좀 담아내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런데 네. 금융주의 흐름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. 네. 그렇죠. 일단 뭐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어떻게 보면 금융주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네. 되면 뭐 그거에 대한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이제 예대 마진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네.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수익이 이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이제 개선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. 다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런 게 지금 반영이 뭐 일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리의 올라감에 따라서 뭐 순이자 마진이나 아니면 투자 수익이 좀 더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보일 때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